안녕하십니까. 삼돌여사입니다. 자, 여기, 오늘도 역시, 그제, 다자권 어쩌고 나왔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기체바위 옆 홈턴 포인트. 자, 오늘 여기서 하루 낚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위에 그 여러 조사님들 출조 나와 계시고, 저도 얼른, 재회를 준비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 하기 전에 한마디 잡자. 요 사회댐도 불구하고 저녁 홈턴 자리는 잘못하면 물이 새면 낚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물이 아주 홈턴 낚시 하기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삼돌여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 다자권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뭐, 주로 뭐, 낚시 다니는, 포인트가, 통영권, 영촌, 뭐, 죽도, 이진도, 그 다음에, 능포, 여차다대, 뭐, 이쪽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요 근래 뭐, 포인트를 갖다가, 변화를 줘가면서, 여기저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이 지금 현재 이 주위가 가장 그 고기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낚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예의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기는 그 기차바위 안쪽 홈통입니다. 안쪽 홈통인데 오늘 뭐 물때가 살이 못되고 그래서 홈통 쪽으로 내려봤습니다. 여기는 그 낚시하는 그 포인트가 협소합니다. 그 물이 많이 가면 옆 사람들한테 낚시가 방해되고 그 낚시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형입니다. 물속 수심도 V자 홈을 가진 그런 지형이고 깊은 곳은 한 15m, 좀 낮은 곳은 한 10m, 11m 뭐 이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뭐 오늘 그 뭐 채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채비는 자, 지금 아침에 이 홈통이기 때문에 밑밥을 좀 많이 뿌려놨습니다. 지금 바로 낚시를 해서 아침 물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위 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그리고 요쪽에도 낚시하시는 분 계시고 세 명이 같은 홈통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놀 파도가 심해서 저 왼쪽 자리는 만조가 되면 물이 들어찰 텐데 저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까 낚시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 낚시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아마 한 8시 넘어가면 낚시 못할 겁니다. 자, 밑밥은 항상 사용하는 태공 DSS에서 나오는 감당불과 두봉, 그 다음에 크릴 5개, 보리 6개 이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수심이 11.5m 정도 두고 있습니다. 물이 좀 더 차면 한 12m까지 수심을 넣을 생각입니다. 이 홈통을 기준했을 때 한 중앙 정도가 V자 홈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13m, 거진 뭐 14m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한 7m까지 수심이 낮아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한 10m, 11m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12m까지 그 터거리에서, 수중 턱에서 입질이 자주 들어옵니다. 오늘도 그런 낚시를 할 겁니다. 아이고. 자, 갯바위에서 일출. 뭐,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만, 참 좋습니다. 자, 바다가 전반적으로
노을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씨, 겁이 나서 낚시를 하겠나 이거. 와, 씨, 노을 파도가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고기 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노을 심한데. 아, 이러면 오늘도 이거 한두 마리인데. 아, 곤란스럽네. 손뱅이. 자, 이 수심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맞는데 왜 안 무냐? 그 나도 모르지 왜 안 무는지는. 자, 꾸준하게 뭐 지금 밑밥을 넣어보면 한 번은 입질 올 거라 봅니다. 지금 이거 뭐 고기 없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뭐 곳곳에서 뭐 다섯 마리 여덟 마리 이렇게 고기가 나왔답니다. 근데 물론 이 포인트가 아니죠. 이 포인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고기가 전반적으로 이 다대권의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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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입질이 감시 입질 같은 게 한 마리 왔었습니다. 왔는데 아, 안 걸렸습니다. 아, 잡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8시 26분입니다 너는 조금 죽었는데 아직 뭐 입질을 몇 번, 한 두어 번 받았는데 잡아 입질 같습니다. 아직 고기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또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꽝칠 수는 없다. 아, 오늘도 꽝치면 안 되는데. 자, 어제 아래 외포권으로 출전을 나갔었어요. 그 조항이 인터넷 바다 낚시로 올라와가지고 뭐 소문이 났는가 뭐 많은 사람들이 출전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고등살에 낚시를 못하고 반 정도 낚시하다가 접고 철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빈짝의 저항이었고요. 아, 요즘 좀 잘 안 되는데. 아, 빨리 이 징크스를 깨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낚시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계속 뭐 들릴 수도 없고. 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시 정도 되면 날물 될 텐데 그때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고 요번만 던지고 한번 쉬었다가 해야지. 일하다 사람 죽겠다 진짜. 너울 이렇게 치대고 물이 이렇게 디비지 가지고는 고기가 없습니다. 아, 오늘도 꽝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연속 두 번 꽝인데 이러면. 지금 저 옆에 계신 분이 금방 한 마리 걸었는데 빠져버렸습니다. 실라켓만은 안 되겠네. 좀 더 낚시 좀 해봐야 되겠네. 자, 2차전 해보겠습니다. 10시 10분 한 30분 쉬었고요. 자, 물도 조금 이제 좀 잔잔해졌고 너울도 좀 죽었고 다시 분발해서 손맛을 꼭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손맛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되냐고. 여왕님이 줘야 되는 거지. 영원님 한 마리 주세요. 이 실력은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으이씨. 맞지?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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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이. 아, 드디어 한번 오는구나. 한 38이나. 좀 되겠습니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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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역시, 역시. 아, 역시 오는군요. 역시. 죽지 않아. 오, 4자 좀 되겠습니다. 4자. 4차 안 되네. 38이나 내가 보입니다. 자, 주위 분들도 분발하시고. 자,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야, 역시 멋지네. 한38 정도 되겠습니다.
야, 그래도 아, 아침에 아침에 원래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잔잔해야 고기가 들어오는데 요리 너무 세가지고 고기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한수했습니다. 이런 거 한 두 마리만 더 하고 조치합시다. 자, 우선 자 주위 분의 두 분들 분말 좀 하이소. 바로 이만 아닙니까? 이만. 아, 좋습니다. 자, 한 두 마리부터 하자. 자, 경단으로 잡았습니다. 삼돌조사 경단으로. 자, 여왕님 고맙습니다. 또, 잊지 않고 또 한 마리 주시네. 줄라면 좀 큰 거 주시네. 45짜리 한 마리 주지. 38이 뭡니까? 일단 고맙고요. 한 마리 더. 좋지. 그래. 그렇지. 어, 참네. 아, 이거 뭐야? 감시야, 이거 뭐야? 이거 꼭돔이가? 도다리가 뭐야? 광어 같은 느낌도 들고. 감시는 아닌데 이거. 오, 감시 맞네. 오예. 오예. 아이고, 야, 지긋하게 차냐 이렇게. 오케이, 아까보다 크다. 오우. 공기 들어왔다. 아, 한번 내겠습니다. 바로 똑같은 사이즈 한 38. 와, 씨, 뭐 이거 이런 거 이거. 씨, 아이고, 빨리 하자. 고기 될 때 이발 좀 주놓고. 자, 고기 될 때 바삭해 가지고 한 마리 더 잡아야 됩니다. 고기 또 빠질 거기 때문에. 자, 세 번 던져가지고 또 두 마리 잡았습니다. 오, 저도 한번 올랐다. 우와, 고기 많이 들어왔다. 그래, 지금 고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아이씨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지금. 왔어. 우와, 너무 멋있다. 오. 와, 또 물고 있었네. 저 음안지 나오고 있는데. 자, 세 마리째. 아, 난리 납니다. 지금 이거 뭐 이거? 이거 뭔 일이고? 이거 뭔 일이고 이거? 이거 빨리 하지 빨리. 와, 이번에는 캐스팅하고 기다리니까 찌가 없어졌어.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와, 지금 거기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찌가 사라져가지고. 아이고야. 자, 바로 몇 마리 더 바탕에 몇 마리 더 잡아봅시다. 또 왔다. 아이고, 또. 와, 부끄러워. 와, 부끄러졌습니다. 와, 금방도 한 마리 왔는데 챔질이 힘차게 돼가지고 빠져버렸습니다. 자, 온다. 자, 들어갔어. 왔다. 자, 왔어. 우와. 오, 이건 조금 시야 큰데. 이건 좀 시알이. 시알 좀 큽니다, 이건. 아, 이게 고기 많이 들어봐. 있어.
비슷한 사이 똑같은 사이잖아. 찝어 쓰러들어. 찝어 쓰러 죽더랍니다. 와, 이거 무슨. 와, 이걸 보고 소나기 입질이라는 거죠. 소나기 입질. 와. 자,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와, 지금 한 10시 한 10, 20분부터 완전 소나기 입질이 와가지고. 한 마리 빠지고, 네 마리. 아, 좋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아, 좋다. 아, 좋다. 다섯 마리. 사이즈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4초 한 마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 이건 그중 크다. 보입니까? 와, 만세, 만세, 만세. 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나, 요왕님. 와, 요왕님 진짜, 뭐 어째 설명해야 되나, 이거는. 와. 자. 너무 비쌉니다. 38 정도 되는 거. 아. 와, 세상에. 와, 이렇게 소나기 입질이 받기가, 아, 이게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는데. 오늘 진짜 무슨 일인가 몰라. 삼돌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오래간만에, 아, 진짜 짜릿한 손만, 소나기 입질 한번 받았습니다. 또 다음번 출조 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기쁘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대단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이고, 기분 좋네. 지금쯤 다 한 30, 아, 7, 8 거. 다섯 마리. 아, 오늘 막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2루타, 3루타. 다섯 마리.